아니 사장님 여기 가공기계가 많은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장수가 좁다 보니까 예. 여기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또 그때 공양이 또 있어요. 아, 그때 그 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한 4대. 대기업이래. 가구국에서는 대기업이죠, 뭐, 이 정도면은. 거기서는 시린더 큰 거, 뭐, 큰 사이즈 거기서 가구하고. 아.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정방 같아. 직접 설계 여기서 하고. 그러면은 중요 핵심 부분은 다 직접 가공하시는 거네. 그렇죠. 직접 설계하고. 네. 직접 열처리 하시고. 그렇죠. 열처리는 열처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아, 전문가한테 맡기고. 네. 그러면 뭐 고장날래, 고장날 방법이 없는 기계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 때문에 판설기계는 한번 나가면 고장이 없다는 얘기구나. 아이고. 고장 없는 기계가 어디 있겠어. 아유, 그래도 한솔은 없다고 네. 그래요. 네, 덜나지. 하고, CNC. 아, 이 층에 처음 붙다구나. 아니, 사장님, 이 기계는 뭐 하는 거야? 뭐, 철을 막 쇠를 자르고 있어, 왜? 저기, 뭐야, 색감은 톱기계지, 톱기계. 아, 톱이에요. 그러면은, 굵은 거 보니까 피스톤을 여기, 진짜 다 깎는다는 얘기네. 그렇지, 여기 다 잘라가지고. 아, 이거 천만 기업이네요. 여기는 농협하는 데가. 어, 이것도 다 지그네. 어우, 지금 뭐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기가 리프트. 리프트. 야, 직접 조립하시네. 아,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중국에서. 아, 그러면 중국에서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껍데기만 가져와서 여기서 주요 부품을 다 가공해서 조립하는 거네요. 그렇지. 아, 사장님 모델 좀 써보세요. 나 이거 중국서 가져와서 큰소리 쳐도 되겠어. 네, 이거 케이스만 중국에서 가져온 거야. 케이스만. 아, 이런 케이스만 가져오는 거고. 예. 뭐 이것도 국산.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다 하는 거고. 아, 이거는 나가는 거네, 그죠? 이렇게. 네, 이게 지금 6톤짜리 나갔고. 6톤짜리. 네. 그러면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국내에서. 네. 어이. 이것도 다 조립해 놓은 거네, 그죠? 생산해 놓은 네. 거. 출고대기. 네, 출고대기 제품들. 이건 여기 자체에서 다 하는 거야. 네. 시저스. 네, 여기 자체에서 다 하는 거야. 지금 시저스 조립하는 거예요. 시저스. 아, 이거 시저스 조립하는 거네? 예. 네. 아, 직접 다 생산하는구나, 시저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봐도는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조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장인인 것 같아, 전문가들. 이게 전기차 리프트. 네. 전기차 리프트. 아, 네, 전기차 리프트. 다용도 리프트. 전기차 리프트가 아니라. 네, 다용도 리프트. 이 리프트는 뭐냐면은 전기차라기보다도 2주식, 4주식, 전기차, 융복합 리프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상하 리프트. 아, 배터리 리프트. 네, 배터리. 예. 아우, 진짜? 이것도 다 직접 다 가공해서 만드신 거잖아. 네. 네. 그리고 이게 요게 암 이렇게 펴지죠? 네, 이거 다 펴지죠. 네, 여기 다 펴져 갖고 넓게. 아, 넓게. 네. 이게 4주식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포터라든가 이제 기아, 공구 같은 경우가 4주식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예. 네. 엔진이 막아질 때가 있어. 예, 아, 엔진. 예, 엔진 막아있는데, 그걸 예. 내리려면, 예.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걸 집어넣고, 예. 요 사이즈 사주식에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네. 이거 펼치면은, 배터리 다 넓은 통으로 내리고. 그래서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어우, 완벽해요. 그것도 돌려주세요. 예. 아, 바퀴도 크고, 뭐 너무 완벽하네요. 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직접 가공해 가지고 뭐 가공회사가 제품을 만든 회사네요. 전부 다 그래요? 네, 일일이 부품 하나하나 다 가공하고 있고 영접하는 껍데기만 이제
빼주고. 전기차 배터리. 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내려드리고, 저기 뭐, 현대. 예. 제네시스 엔진하고 미션하고 통째로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통째로 내릴 때. 이걸 사가지고 현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주 리프트 안에서, 또는 네. 2주 안에서 그 기관 부속들이나 이런 걸 떼낼 때 주로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아, 멋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린더. 네, 실린더. 전체 다 자체 제작하시고. 직접 가공하셔서 만드시고. 부품 보관입니다. 모두 직접 생산하여 조립함으로써 제품 AS 부품 공급이 매우 수월하고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오일 드레인 조립, 브레이크 오일 교환기 조립, 타이어 리프트 생산 완료. 파워팩 리프트 유압장치 또한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 조립합니다. 야, 잘하시네. 원래 여기 자른 거네, 연구부터. 이게 다 개변을 하던데.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거기 옆에 있지. 잘하셨네. 그럼 역시 계속 끊임없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직접 다 여기서 설계하셔서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또 직접 제작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